새벽에 나오면 그 화초들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끝에 이렇게 물방울을 맺고 있습니다. 이 줄기가 한 적어도 2m, 3m 이상이 되는데 끝에 가장 끝에 있는 잎에 이 영롱한 물방울을 맺습니다. 이게 새벽에만 이렇게 맺습니다. 아침 이슬, 새벽 이슬과 같습니다. 이 물방울을 맺힌 것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가 피가 돌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순환이 되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고요하게 묵상을 할 때, 아니면 잠을 잘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때, 아,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내가 거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통제를 위해서 제도나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제하신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제도나 법이 되어서 우리를 통제하시는구나. 우리를 억압하시는구나. 우리를 규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어떤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법 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진, 그 담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어떤 권세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주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성경 말씀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세상적인 이치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를 믿는 자녀들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가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성경 말씀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무오소를 믿습니다.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 무오소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무오소란 성경의 원문이나 번역본이 완벽하여 무결점하다,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무오설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흠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성경이 구원의 지침으로 완전하고 무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4세기부터 신학적인 개념으로 성경 무오소를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성경도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번역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문장이나 단어에 오류가 있습니다. 번역본은 또 원문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한국말로, 헬라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오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무오설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물론 저자가 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집니까? 깨끗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공해야 됩니까?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옷에 때가 묻어 있고 온몸에 진흙이 묻어 있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움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종교성으로, 나의 어떤 도를 닦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면 말씀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우리의 마음을 담그고 우리의 영혼을 담그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술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의로 교육하시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운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운영하시고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은 구정 명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명절 끝날에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닮아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큰 성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외쳤습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우리 육체가 더럽습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합니다. 우리 육체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곳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자꾸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공고한 자에게 말로서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공고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도록 인도할지를 인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뭐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도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 진리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할지, 어떻게 도와줄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고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경 말씀이 무한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믿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공고한 자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